네. 어머님,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건 좀 심하셨어요. 심하다니 뭐가? 어머님이 따님처럼 이뻐하시던 유경 어머니예요. 내가 노망이 들어서 아무데나 심사가 꼬이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도 할 수 없다만 난 진심이다. 내가 무슨 염출 예단을 봐도 남의 자식이라고 민재를 그렇게 미워하고 구박했는데 낯이 뜨거워서 어떻게 봐도 한 번이라도 할미 노릇 한 적이 있으면 또 모르지. 어머님, 지금부터라도 민재를 손주라고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? 유진이는 어머님 손주 며느리로요. 그게 마음 먹으면 되는 일이더냐? 고쳐먹어서 되는 일이라면 애진작에 고쳐먹었지. 이 플루트카 하나는 코스튬 플레이를 적용하면 어떨까요? 관객을 참여시키는 겁니다. 현재도 각종 기념일을 맞이한 관객들을 선정해서 이 플루트카에 탑승할 기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? 이 캐릭터 선정도 이 관객이 직접 할 수 있게 하는 거죠. 사전에 오픈시켜놓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리 신청을 받게 하는 겁니다. 그럼 매일 다른 캐릭터 연출이 가능하겠군요. 바로 그겁니다. 보는 퍼레이드가 아니라 관객이 직접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퍼레이드가 될 겁니다. 그 젊은 층한테 어필할 수 있겠어요. 네,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아요. 좋아요. 플로트카 구성에 넣죠. 저 오짐, 구체적인 시나리오 만들어봐요. 네. 플로트카마다 기본적인 컨셉이 정해지면 빨리 시뮬레이션 해봅시다. 저기, 플로트카는 계속 여대로 가실 겁니까? 그건 내용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어요. 그 실장님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동분서주 중이에요. 돈이 문제겠어요? 내용이 중요하지. 그렇지. 자, 수고들 하세요. 네. 자, 수고하셨습니다. 실장님, 저 시설팀에 좀 가야겠습니다. 저 어제 문제된 어트랙션 보수 어떻게 했나 확인해보세요. 예, 그때로 가는 겁니다. 야, 오늘부터 신년까지 한바탕 불꽃놀이가 볼만하겠군. 공개방송 때문에 더 정신없어요. 오지, 잠깐 나중에 봅시다. 공개방송 현장에 먼저 가 있을게요. 이따 네. 뵙겠습니다. 말씀하시죠. 이게 뭐야? 네가 더 잘할 텐데. 꼭 이래야 했니? 아니,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. 대세가 나한테 돈을 빌렸다는 거 알았잖아. 그래서 네가 대신 갚으려는 거 아니야? 아니, 오해야. 난 잘 모르는 일이야. 실망스럽고 섭섭하다. 네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혜성이하고 내 우정까지 너한테 간섭하다니? 혜성이가 나한테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 자존심이 상했던 거야? 네 돈은 괜찮고 내 돈은 안 된다 이거야? 너 몰래 민재 저희 아버지 만나고 있는지 알게 몰라. 그런 일 없어요, 어머님. 결국 민재는 당시 집안 핏줄이야. 그러니 내가 어떻게 민재를 손주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? 너한테 나쁜 엄마였지?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한다. 그렇게 순옥 씨 경부를요? 나한테 있는 마지막 기회를 태호 씨한테 걸었다고요. 순옥 씨는 정녕 저의 구원의 여인이군요. 왜 내 진심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민해? 너하고 난 서로에 대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같아요. 어머니하고 전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로 정해진 운명 같지 않으세요? 아무데나 갖다 붙인다 운명이 되는 줄 알아요? 만약에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너 어떡하냐? 아버지가 지금 여기 계시다면 너 어떡할 거냐고. 혜성이냐?